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키키 발음 교정기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고 발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부정확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가갸 거겨 이런 것도 하고 르르르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잘 안 돼서 도구를 사용하면 좀 어떨까 싶어서 이걸 구입했고요. 제가 어제 샀는데요. 인터넷가로 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사용하려면은 처음에만 끓는 물에 30초 정도 소독을 하고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자도서로 읽고 있는 모든 성공은 긍정의 말에서 시작된다 라는 유성은 씨의 책을 읽으면서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전입니다. 읽어볼게요. 기쁨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를 수 있다. 꾸준히 노력하고 매일 훈련하면 좋다. 매일 하나씩 실천하면 기쁨의 능력도 높아진다. 1. 항상 기뻐하라를 10회 이상 반복하라. 2. 새로운 것을 배우라. 3. 일을 게임처럼 하라. 4. 일에 몰두하라. 일에 전심전력하면 매일이 즐겁다. 5. 약간 어려운 것을 시도하며 성취하라. 6. 하루 3번 사진 찍을 때처럼 환하게 웃어라. 7.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칭찬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걸 착용하는 법은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입술 사이 입술 끝에 끼우고 그리고 살짝 물어서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착용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할 때는 약간 침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혼자 했을 때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착용해서 연습을 해봤으니까 똑같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기쁨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를 수 있다. 꾸준히 노력하고 매일 훈련하면 좋다. 매일 하나씩 실천하면 기쁨의 능력도 높아진다. 1. 항상 기뻐하라를 10회 이상 반복하라. 2. 새로운 것을 배우라. 3. 일을 게임처럼 하라. 4. 일에 몰두하라. 일에 전심전력하면 매일이 즐겁다. 5. 약간 어려운 것을 시도하며 성취하라. 6. 하루 3번 사진 찍을 때처럼 환하게 웃어라. 7.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칭찬하라. 어떠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발음이 정확해진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읽어서 그런가 확연한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꾸준히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연습한 뒤에 그때 확실한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와이키키 발음 교정기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항상 몸 따뜻이 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